이번 시간엔 그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의 은평 뉴타운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서울 은평구 진관동이고 이게 은평 뉴타운이라고 보통 불리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 40.83평. 8.8 전용 면적이 41평이고 대지권은 미등기로 돼 있는데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권이 지금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대지권 미등 어차피 이거 건물들이 다 대지권 미등기로 돼 있고 이 상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뒤 토지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업이 정리가 되면 등기는 어차피 일정 부분 금액만 몇백만 원 정도만 지금 법무사에 지급을 하면 이거는 그 대지권은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걱정을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 미등기라는 부분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낙찰을 받게 되면은 대지권은 정리가 가능해요. 분할로 지금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8억 8천만 원으로 지금 감정가가 돼 있는데 일단은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봤을 때 은평구가 여기 은평구 뭐 다들 아시고 이쪽으로 은평으로 가그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고양시 쪽이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양주시 쪽으로 가돼 있고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종로구하고 서대문구가 나오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은평 뉴타운 이쪽 전체를 통틀어서 이쪽 전체를 통틀어서 은평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뉴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구파발역이 지나가는데 그 연신내부터 시작해서 구파발역이 지나가는데 어차피 뉴타운이라는 게 산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단지라서 뉴타운 그 거리는 조금 있어요. 거리는 조금 있는데 여기에다 생활시설이 기반시설이 다돼 있기 때문에 그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뉴타운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8억 8천만 원에 지금 감정이 돼 있고 지금 시세를 일단 보면 시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는 그대로 8억에 거래가 됐어요. 8억에 거래가 되다가 19년도 들어서 지금 9억 6천 그리고 20년도 지금까지 9억 6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전세는 5억 5천. 지금 실거래가를 보자 그러면 그 4층 같은 경우 저층부가 일단은 지금 비인기는 맞죠. 1층부터 4층이 비인기 층수는 맞는데 4층 같은 경우에 9억 4천으로 거래가 됐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 그래서 일단은 보면 40.38 41평 정도라 그러면 그 아파트로 보면 52평 50평 정도 50평대 그렇게 이제 대형 평수고 지금 이게 그 뉴타운이라서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뉴타운이라서 이렇게 그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건 이제 권리 분석을 일단 먼저 보게요.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권 이전 2010년도에 됐고 지금 10년도에 그 매매를 하면서 신한은행에서 5억 1,600에 대해 가지고 대출을 받았고 신한은행이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임의경매는 맞는데 신한은행에서 지금 청구한 게 아니고 그 임의경매에서 지금 후순위 1억 3천만 원 지금 채권자가 지금 임의경매 신청을 했어요. 했고 임의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억 3천만 원이 변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취하될 수도 있다는 물건이에요. 근데 1억 3천이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취하 여부는 한 반반 정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경매를 진행하다가 취하가 될 수도 있고 그두 번째는 임차인인데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입세대를 보게 되면 임차인 현황이 없다는 게 세대 열람을 하게 되면 소유주나 이제 소유주는 나와요. 소유주는 당연히 이제 거기서 주민등록지를 이전을 했으니까 소유주는 나오고 이전했는데 임차인 임차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리 문제만 해결이 되는데 권리 문제만 확인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신한은행에서 보통은 그 후순위 저당권자가 그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은행에서도 지금 거의 보통은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같이 그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데 그냥 그 배당만 기다리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건이 지금 경매가 1억 3천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행여나 만에 하나 지금 그 경매가 취하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아파트 단지 정보를 일단 볼게. 일단 699세대고 659세대 대단지니까 여기도 대단지지만 다른 데도 다 이제 대단지가 다 이렇게 여기 몰려 있단 말이에요. 뉴타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려 있고, 이 라인을 따라가지고 가면은 이제 송추나 이제 그 계곡이 나오게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제 양주 쪽으로 빠지게 돼 있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도초등학교, 은평, 메이텍 고등학교 이렇게 여기 배치가 돼 있으니까 교육 환경은 좋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또 하나고등학교가 나오게 하나고등학교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차피 뭐 자리 그 자사고니까 그 부분은 여기 별 관계가 없죠.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제 뽑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 권리관계 부분하고 임대차 권리관계 부분에서는 지금 그 후순위 권리자가 그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취하될 확률이 조금 있다는 거고, 임차 관계 부분에서는 그 임차인이 없고 지금 소유주가 사는 것 같아요. 소유주가 사는 것 같아요. 소유주나 아니면 소유주들에도 지금 이쪽에서 따로 전입신고는 했는데 임대차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걱정, 임대차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체납액이 158만 원이 돼 있는데 확인 일자가 19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관리 사무실 전화번호니까 관리 사무실 전화번호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도 되고, 그리고 공용 부분만 일단 인수를 하게 되니까 전기수도 포함이 돼 있다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액을. 그래서 관리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면 되고, 지금 금액이 8억 8천에서 7억 400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대략 그 시세를 보게 되면 지금 시세가 어차피 2020년도 들어서 지금 금액 시세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는데 여기서 별 차이가 없어요. 8억에서 지금 10억 정도, 2억 정도 오른 건 맞아요. 19년도, 20년대가 2억 정도 오른 건 맞는데, 서울 대비해서 타 대단지 비해 가지고는 별로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매매가는 일단 9억 6천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9억 6천으로 보고, 시세가 9억 6천이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19년도 4월 달에 지금 사건 접수가 돼서 감정평가가 그 시점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이만큼이 나온 거고, 7억 400이라 그러면 대략 지금 낙찰 사례를 보게 되면, 낙찰 사례, 임금 물건의 매각 사례를 보면은 감정가 대비해 가지고 125, 116, 118, 115, 110 이렇게 더 보면 다 100%에서 한 1, 20%는 다더 썼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6억 3,100만 원은 지금 그 경매를 신청할 당시의 감정가액이고, 그 경매를 신청하고 나면 실제로 이렇게 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경매를 신청하고 나면, 경매를 신청하고 나면은 입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이에요. 1년인데 경매를 신청해서 접수가 되면은 감정을 하겠죠. 감정을 하는데 시세가 이렇게 오르는 단계라 그러면 여기서 감정을 하게 되고, 시세는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시세는. 그래서 이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시세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고, 여기서 입찰을 들어갈 때는 여기서 지금 110, 뭐 110%에서 120%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세라는 거예요. 시세대로 낙찰을 받았고, 이렇게 110%를 넘겨서 낙찰을 받는 이유는 보통 이제 대출 문제 때문에 그런데, 대출 같은 경우에도 KB 시세 기준 해가지고 뭐 80%라든가 아니면 낙찰가 기준 해가지고 90%라든가 이렇게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110%, 120%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죠. 그렇게 보면 여기서도 동일한 게 8억 8천만 원으로 지금 그 감정가가 돼 있지만 이것도 10%를 더한다 그러면 8,800을 더하게 되면 9억 6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10%의 낙찰을 받으면 지금 시세대로 그냥 낙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세대로 낙찰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감안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서울에서 지금 아파트권에 대해서 수익률을 5%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실수요자라서 금액을 들더라도 대출을 높여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능하고. 그러고 지금 이쪽에서 일단 볼게요. 네이버 카카오맵을 보면 여기가 단지를 일단 볼게요. 단지를 보게 되면 315동 301호.
315동 여기에요, 여기. 315동이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도로가 메인 도로가 여기에 나 있고 안쪽으로 가장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진관내천 있고 여기 일단은 지금 로드뷰를 보게 되면 여기 북한산이고 315동 여기 315동 입구고 환경 이 연면적 대비가 면적 대지면적 대비해 가지고 동간의 거리가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쾌적해요. 살기는 쾌적하고 그래서 고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일조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권리관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등기부상에 지금 이순희 채권자가 이순희 저당권자가 그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억 3천에 대해 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이 지금 입찰 낙찰을 받고 잔금을 이전하기 전이 잔금 납부 전이라 그러면 이게 분명히 취하가 가능해요. 취하가 가능하고 그 경매 그 저당권을 말소를 시키면서 저당권 1억 3천에 대해서 변제를 하면서 그 경매 취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경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경매 준비를 할 때는 이제 권리 부분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임대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된 게 없고 선순위가 없고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 일단 소유자하고 소유자 그 소유자하고 지금 그 채무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어차피 이건 인도명령 대상이 되니까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세인데 시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통 지금 서울 기준에 가지고 아파트라 그러면 대략 5% 정도를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낙찰가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세를 9억 6천이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 5%라 그러면은 대략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그 선에서 일단 그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경매라 그러면 5%라는 것도 상당히 작은 거지. 그 이제 경매 집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근데 9억 6천에서 든다 그러면 입찰가 산정을 대략 8억 8천에서 지금 할수 있는 건 8억 8천에서 9억 6천까지 볼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거의 뭐110% 정도 되는 거고 여기서 본다 그러면 100%인데 100%에서 110% 정도 선에서 될 거고 지금 실수요자라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높이겠지 115%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가서 경매권에 대해서 입찰 경쟁률을 대략 파악을 하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지금 서부지방법원이에요. 서부지방법원이라 그러면 마포에 있는 서부지방법원인데 현장에서 그 말씀드린 대로 입찰 경쟁률이라는 걸 일단 확인하시고 최대가는 115% 정도로 보신다 그러면 115%까지 본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차피 이걸 갖다가 일반 매물로 가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시세대로 간다 그러면 대출 비율을 높인다 그러면 그 부분을 두 가지를 확인할 거예요. 일단 일반 매매로 간다 그러면 어차피 대출 비율이 낮은 대신에 9억, 그러니까 9억 6천보다는 더 낮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세가 9억 6천이라 그러면 일단은 지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 경매가 유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매, 대출 비율을 높인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경매로 살수 있고 일반 매매로 사되 지금 그 가격을 좀더 낮춰야겠다 그러면 일반 매매로 가는 게 낫고 그렇습니다. 물건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가면 될것 같고 지금 안본 부분이 다 이제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건물 등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지권이 미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은평 뉴타운의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대지권 정리가 어차피 안돼 있어요. 다안돼 있고 그 상태로 거래가 되고 그 권리를 인수한다 그러면 대지권은 이제 분할해 가지고 이제 지부권 등기가 되니까 그 부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1층에서 12층까지 저층 아파트고 단지인데 저층 아파트에 전층 아파트니까 일조권 문제 이런 건 이제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근저당권이 지금 그 하나은행에서 하나 신한은행에서 지금 1순위로 돼 있는데 지금 이순위 근저당권자가 지금 경매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요. 1억 3천으로. 그래서 이 부분 취하 가능성만 있다고 보시고 그 부분만 체크를 하고 일단 들어가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세 부분은 시세를 일반 매매로 할 건지 경매로 들어가서 대출 비율을 높일 건지 그 부분만 확인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좀더 자세한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동영상을 찍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